부들 잡아가는 놈들 무엇이 부서 그걸 줘요? 이건 나눠 드시오. 갈 길이 멉니다. 속을 든든히 채우시죠.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. 이제 저와의 저기까지 불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 절대 우리가 빌미를 잡혀서는 안 됩니다. 날 다시 잡으려고 일이 혈안이 된 걸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하의 즉위를 막으려는 게 분명합니다. 예, 저쪽에서 군사를 움직이려는 조항들도 포착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저들이 저하께서 즉위 전에 군사를 동원해 막아야지요. 중전의 사주로 그 모든 일을 진두지휘할 김치용의 손발을 묶어야 합니다. 그럼 김치용을 어찌할까요? 법대로 처리 못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요. 그럼 전 도성으로 가보겠습니다. 그래야. 그럼 꺽전 데리고 먼저 가 있으란 게. 난 할매랑 사람들 피신시키고 바로 도성으로 갈 텐께. 꼭 도성으로 가야겠나? 도성으로 간다. 아이고, 참말로 고맙소이. 의원 양반 아니었으면은 그나마 우리들도 다 죽었는데. 아니, 어찌 그리 용한 생각을 해갖고. 아닙니다. 응? 이것이 무엇이다요? 잠이 오게 하는 산종이 가루입니다. 어.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 잘 들으십시오. 탁주 한잔 하던가. 탁주? 뭐 자네가 산다면 한잔 하지. 아니 참, 누구를 보내가 산다. 어린 참 나네 자네인가. 한잔 자네. 알겠네. 내가 사지.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됐습니다. 어서 서두르셔야 됩니다. 아프지 마시고요. 좀 더 도움이 되지 못해 죄송합니다. 아. 자, 그럼 여기서 흩어지자고. 응. 가지들. 오늘도 안 오들.